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가성비 브랜드들도 자주 다루지만 제 기준 살짝 가심비 브랜드도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 저희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도 좋아해주시는 브랜드인 슬릭앤이지를 29cm와 함께 하루 뚜까 해오는 컨텐츠. 전 어딜 가나 잘 조르고요, 어딜 가나 뻔뻔해요. 제가 실제로 입고 다니는 활용도 좋은 제품에서부터 신상 제품까지 쫄라봤으니 여러분들은 나 대신 현명한 소비해줘요. 자, 그러면 키미픽 슬릭앤이지 제품들 보러 가실까요? 스토커즈. 첫 번째는 슬릭 앤 이지 하면 떠오르는 시그니처 아이템 로키 팬츠 겨울 버전입니다. 저희 팀원들 겨울 전투복이 바로 이 제품인데 한번 맛보면 못 돌아갑니다. 한 겨울까지도 활용 가능해요. 겉감은 나일론 백으로 크리스피하면서 유연 매끈한 터치감. 나일론이라 구김 오염에도 강하고 세탁도 편리합니다. 근데 윈터 로키 팬츠는 안감이 하이라이트인데 부들부들한 플리스라 몸에 착 감겨주면서 다리에 담요 덮은 듯한 포근한 느낌. 굉장히 뜨거워요. 이런 바지는 한 겨울에도 힙스텍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지. 전체적으로 루즈한 실루엣에 발등을 살짝 덮는 기장감이라 담백하게 입기 좋고 허리 전체 밴딩, 스토퍼까지 있어서 사이즈 조절도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밑단에도 스토퍼가 있는데 이 스트링을 조여서 조거 스타일로도 연출할 수 있어요. 핏들맞들 입기 좋을 블랙, 차콜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전 이거 두 컬러 모두 개인 소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분들 학교 가시거나 도서관, 독서실, 학원 이런 데 가실 때 편하게 코디하기 굉장히 좋고요. 따뜻하고 코지한 느낌의 플리스와의 코디도 참 예쁘고 좀 더 추워진다? 그럼 위에 코트 툭 얹어도 잘 어울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다음으로는 윈터 로키 자켓입니다. 바지랑 세트로 나오는 자켓. 마찬가지로 동일한 원단, 크리스피한 나일론, 안쪽으로는 야들야들 부드러운 플리스로 되어 있는데 이 플리스가 몸판 전체부터 소매까지 다 되어 있어가지고 팔 시릴 걱정까지 안 해도 된다는 점. 플리스가 이렇게 몸판에만 있는 것도 있는데 나 이제 팔도 시려, 옆구리도 시려. 오버핏 실루엣으로 넉넉한 품과 적당한 기장감. 밑단 스트링을 조여줘 기장감 조절해서 입으실 수도 있고요. 양쪽으로 사이드 포켓, 소매 쪽도 밴딩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 담백한데 요의 하이라이트는 뭐다? 한 겨울에도 전투복으로 입을 수 있다는 점. 요런 무난한 아이템이 옷장에서 좀 오래 가거든. 마찬가지로 블랙 차콜 두 가지 컬러웨이로 휘뚤마뚤 매칭 가능합니다. 정말 편하게 나갈 때 혹은 집 앞 잠깐 나갈 때 추우니까 그냥 요거 세트로 입고 나가면 얼마나 든든해. 아니면 갑자기 추워져서 많이 못 입는 셔츠 요런 거 위에다 레이어링 해줘도 따뜻하니 좋다고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다음은 시에스타 셔츠입니다. 요즘 또 이렇게 가먼트 다잉 셔츠가 트렌디 하더라고. 코튼 100, 01도 40수 원단으로 크리스피하면서 매끈 부드러운 터치감. 두께감도 적당히 얇아서 시즌에 따라 단품으로도 추운 시즌엔 레이어링해도 좋을 두께감이에요. 요 셔츠는 가먼트 다잉을 거쳐 만들어진 빈티지한 요 색감이 매력 포인트인데 자연스럽고 은은하게 들어가서 좋았습니다. 워싱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힙한 느낌이 나는 건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적당히 루즈한 실루엣에 적당한 기장감으로 너의 백 연출 둘 다 완전 가능. 왼쪽으로 가슴 포켓 하나 있고 등판으로는 사이드 플리츠가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워싱 과정에서 생긴 요 자글자글 연출되는 퍼커링 디테일, 에이징, 빈티지한 감성을 사자마자 맛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어느 정도 빈티지함이 있는 요 셔츠, 조금 더 에이징 돼가지고 더 빈티지하면 더 예쁠 제품이니까 옷장 속에서 좀 오래오래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두 가지 컬러웨이로 진행되는데 워싱감 자체가 좀 더 또렷하게 보이는 건 차콜 컬러웨이. 하지만 개인적으로 실물을 봤었을 때 은은한 매력은 세일 컬러웨이가 있습니다. 깔끔 클래식한 느낌으로 너입 코디해주면 단정하면서도 뭔가 센스 한 스푼 더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캐주얼하게 베이지 연출해서 코트만 걸쳐주면 남친룩 끝이잖아.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스토커즈. 다음은 90s 백이진입니다. 백이 백이진, 백이 백이진. 어디 많이 고장났네. 슬릭 앤 이지 데님은 살짝 팬덤이 있더라고요. 한번 구매하신 분들은 오래 입기도 하지만 다른 제품을 다시 구매하시기도 많이 하더라고. 워낙에나 일본 데님 원단이 유명한데 히시토모, 코튼 백, 적당히 힘 있으면서 부드럽고 유연한 원단감에 적당한 데님 두께감. 심플한 데님이지만 실루엣이 매력 포인트가 될 데님인데 미디가 길고 여유로운 허벅지에 긴 기장감으로 뭔가 축 루즈하게 떨어지는데 밑단으로 갈수록 살짝 좁아져서 곱창지는 실루엣이 굉장히 예뻤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팬츠는 살짝 루즈하게 팬티 밴딩 보일 그런 감성으로 오히려 좋아. 아이고야, 아이면아.
허벅지에서 무릎 라인까지 자연스럽게 워싱 들어가지고 허벅지 안쪽으로 들어간 이 캣 워싱이 포인트가 되어줘요. 뒷면엔 엉덩이 쪽으로 워싱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두루두루 활용하기 좋을 청량감 넘치는 컬러웨이로 빈티지한 스타일 좋아하시는 분들, 루즈 데님 좋아하시는 분들은 실루엣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 제품이에요. 요런 루즈한 베이지, 스케이터보이 감성, 스웻과 매칭해서 캐주얼하게 입어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날씨가 추워지면 캐주얼한 스타일의 코트와 매칭하셔서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도 체크해주세요. Stalkers. 다음은 우디 팬츠입니다. 요 데님은 정말 가격과 패줄 생지 데님 기본템. 코튼 100 일본 셀비지 원단으로 보통 셀비지 데님 하면 빳빳하고 불편하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 제품은 굉장히 부드럽고 유연한 원단감이라 셀비지를 즐기면서도 편안할 수 있어. 두께감도 적당했고요. 게다가 셀비지 원단치고 이염이 엄청 심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깔끔한 실루엣의 데님으로 허벅지에서 밑단까지 쭉 떨어지는 스트레이트 핏에 적당히 롱한 기장감. 게다가 롤업 했을 때 보이는 요 셀비지 스티치 컬러 가 핑크인 거야. 외로운 내 마음속에 헐. 너 미쳤어? 무광 실버 버튼과 어둡게 처리된 리벳들을 사용해서 정말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고 버튼 플라이 디테일도 보이진 않지만 입은 사람만 알 수 있는 이런 근본력, 오리지널리티까지. 컬러감도 묵직한 톤에 원단 텍스처감도 예쁘고 깔끔한 스타일로 자주 손에 갈 FW 시즌 데님이 되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표님. 요거는 허리가 살짝 작게 나온 것 같아. 이거 보세요. 저 허리 26이거든? 나 26인데 지금 이거 28이 완전 딱 맞는다고. 골반이 넓어서 그런가? 자제하라오. 사실 굉장히 기본템 스타일이라 상의에 어떤 컬러웨이를 얹어주셔도 무난하게 소화하실 수 있을 것 같고, 클래식한 스타일로 뭐 셔츠, 레더 자켓 요런 걸 활용해서 입어줘도 예쁠 것 같아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마지막은 베이커 팬츠입니다. 밀리터리 스타일의 코튼 백, 재패니즈 백 사틴 원단으로 특징적인 가로선 슬럽 질감 표현도 예쁘고 내구성도 좋고 적당히 탄탄하면서 유연한 원단감에 두께감도 적당했어요. 이 원단은 빨고 입고 이렇게 해주고 맛보고 즐길수록 자연스럽게 퍼커링 현상도 일면서 입으면 입을수록 맛있어질 거예요. 약간 타골꽃 같은 거지. 기본에 충실한 퍼티그 팬츠 스타일로 허벅지는 적당히 루즈하면서 밑단으로 살짝 좁아지는 편하면서 클래식함을 주는 실루엣이었습니다. 기장감이 살짝 길게 나왔는데 기장을 똑 수선하지 마시고 살짝 길게 연출해주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퍼티그 팬츠 살짝 롤업해서 입는 맛도 있거든. 퍼티그 팬츠 스타일로 네모네모 포켓, 플라이는 버튼식 플라이, 엉덩이 쪽 버튼다운 플랫 포켓, 올리브 블랙 총 두 가지 컬러웨이로 블랙은 아주 무난하게 활용하기 좋고 올리브는 캐주얼 클래식 즐기시는 분들에게 강추드릴게요. 아무래도 이 제품은 기존에 좀 추천을 드리고 싶었으나 가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할인해준다고 하니까 이렇게 냉큼 가져왔지. 클래식한 아이템이니만큼 타이 로퍼 코디해줘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심플하지만 깔끔하게 니트에 코트 요렇게 캐주얼하게 입어줘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트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살짝 고집이 있어서 오히려 좋아하는 브랜드 슬릭인 이지와 함께 했는데요. 디자인적으로 유니크하고 화려한 아이템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테지만 어느 정도 가격선이 있더라도 만듦새 좋고 오래오래 한 제품을 이제 클래식하게 입으실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분들은 오늘이 날이에요. 현명한 소비하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들께서 현명한 소비할 수 있는 영상이 있다면 쫄라서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근데 이 셔츠 캐주얼하게 입기 딱 좋긴 하겠다. 원단감 좋다.